아이리스 데이터셋으로 H2 기반해가지고 지도학습 해보는 예제입니다. R과 파이썬 둘다 모두 해보겠습니다. R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파이썬은 그 문법에서 어디가 다른지 대충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업에서 제가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어떻게 그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눴는지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일단 기본적으로 불러온 다음에 8대 2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그 아이리스 데이터셋에서 랜덤하게 8대 2로 나눴습니다. 자, 뭐 AutoML 정도면은 지가 알아서 요이 트레이닝 데이터셋 안에 가지고 지가 5등분 해가지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정도는 할줄 알아야겠죠? H2O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테스트 보통 그 지도학습 하실 때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트레인 집어넣으시면은 그 H2O가 알아서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까지 다 해줍니다. 폴드수 물론 조정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트레이닝과 테스트만 나눴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로 이제 최종 내가 고른 모형의 성능 한번 재볼 예정입니다. 라이브러리 H2 불러봤고요. 그다음에 H2 클라스트 시작하는 건 이니셜 H2 이닛이죠? 오케이, 잘 됐고요. 자, 근데 H2에 넣기 위해서는 H2 타입의 그 오브젝트로 한번 컨버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edge.h2로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 둘 다, 자, 조금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h2 같은 경우에는 이 h2.automl 설명서를 보시면 여기에 역시 엄청나게 많은 그 이렇게 아규먼트들이 있죠. 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셋을 넣고 그다음에 x랑 y를 그러니까 데이터셋은 크게 이렇게 테이블 데이터 넣고 X 역할을 할 녀석이랑 Y 역할을 할 녀석의 이름을 지정해주는 형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DF에서 우리가 지금 요네 개를 X로 하고서 그다음에 스피시즈를 이게 지금 범주가 세 개짜리인 범주형 변수거든요. 스피시즈를 Y로 할 거라서 지금 Y의 이름을 그 칼럼 네임을 지금 Y로 도줬습니다. 그다음에 예측했을 거는 나머지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네임즈에서 그다음에 y를 차집합으로 빼줍니다. 자, 그럼 프레드는 알아서 4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조금 또 테크니컬한 부분입니다. 그요 지금 트레이닝에 우리가 뭐할 거냐면은 분류할 거죠.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서는 자, H2에서 Y에 어떻게 넣어줘야 되냐면은 자,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자, Y 칼럼이 반드시 팩터형에 돼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그 팩터형이 아니면은 이거 그냥 리그레션으로 그냥 1, 2, 3, 4로 먹었잖아요. 리그레션을 돌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트레인이랑 데이터셋 Y 모두 그 팩터형으로 넣어줍니다. 자, 오타가 났으면 트레인 H가 되겠죠? H. 자, 쭉 하십니다. 그래서 헤드 트레인 H 해보시면은 자, 이러면은 그 이게 타입이 안 나와 있죠? 스트럭처 트레인 H 해보시면은 자, 스피시즈 Y 부분이 팩터가 되도록 지금 만들어 놓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AutoML은 어떻게 집어넣느냐? 자, 이 함수 그냥 시원하게 돌려주면 됩니다. 자, 프레드 이름 집어넣고 y 집어넣고 뭐 저도 이 패키지를 완벽하게 잘쓸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우리는 어차피 모델 자체를 그러니까 한번 우리의 AutoML을 쓰는 목적은 이거를 해가지고 최대 어느 정도 성능까지 나올지를 빠르게 확인해 보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본적인 그 지도학습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쓸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닝 데이터 프레임에 트레인 H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맥스 모델은 전체 몇개 모델 쓸 거냐? 그다음에 랜덤성을 고정하고 그다음에 최대 몇십 초까지 이 오토엠을 돌릴 거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더 하위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최대 시간을 정해주는 게 사실 되게 유용한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면은 빠르게 몇 개의 모델까지만 탐색을 해보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를 더 길게 하시면은 더 많은 모형을 탐색해 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쫙쫙쫙 내려가 보죠. 맥스 런타임 세컨드 하면은 자, 디폴트는 3600 세컨드입니다. 1시간입니다. 그리고 맥스 모델스 하면은 자, 20개 모델까지만 실험을 해본다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기능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AutoML로 찾고 싶은 모델이 있고 찾지 않는 모델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랜덤 포레스트랑 GLM,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 그러니까 익스트림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랑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이 약간 다릅니다. 아무튼 그두 개. 그다음에 아마 딥러닝이라고 하면은 아마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일 겁니다. 그다음에 스택도 안 산물은 자 정확히 모르겠네요. 얘네들을 돌릴 거냐 말 것이냐. 뺄 거냐 빼고 넣을 것더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GLM도 되고요. 그래서 딱히 지금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치가 알아서 잘 고를 겁니다. 한번 시원하게 돌려주시죠. 자, 20초 동안 돌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AutoML 그 다음에 이것 아마 이 at notation은 제가 지금 정확히 달러 노테이션 말고 그 R 객체의 그 하위 밑에 있는 것들을 접근하는 또한 가지 방법인데요.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엔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 약간 뭐 에러가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그레디언트 부스팅 쓸 때는 로가 최소한 200개 돼야 되는데 지금 120개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다 돌려줬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리더보드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쫙 뽑아주면은 아이고, 자, 모델들이 쫙 나오고 걔네들을 자, 지금 분류 작업이니까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자, 퍼 클래스 에러를 지금 계산해 놓은 게 지금 이 오름차순으로 쫙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택드 앙상블 계열이나 아니면 XGBoost 계열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프리딕션으로 이 H2O점 프리딕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 가장 잘된 녀석을 이제 테스트 셋의 마지막 자, 마지막이 그 Y였죠? 나머지 빼고 X들 이용해 가지고 이제 프리딕션 하신 다음에 컴퓨전 매트릭스를 자 테스트 셋의 스피시즈랑 그다음에 내가 프리딕션에서 나온 그 레이블을 가지고 컴퓨전 매트릭스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트루가 이렇게 돼 있는데 프리딕션 한 거는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3 클래스니까 3x3 그 컴퓨전 매트릭스가 만들어진 걸 정오 행렬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고요. 거의 다 메인 다이어거널이 있는 걸로 봐서 예측이 되게 잘 됐고 그 다음에 뭐 기껏해야 한 3개 정도 예측이 잘못된 것들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지도학습의 원리를 얘기했나요? 안 했죠? 지도학습의 원리를 얘기해진 않았지만 대충 그 5분 효율 4% 정도 되는 좋은 모델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에서는 대충 5분율 4% 정도 되는 모델을 지금 실습 10분 했거든요. 10분 만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적당히 그 지도학습의 개념을 알고 있다는 상황에서 가정을 하고 지도학습을 빠르게 실험해볼 도구로서 사용을 하시고요. 아니면은 또 지도학습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해가지고 그거를 예측된 결과를 이용해서 뭐 추가적인 후속 작업을 하는 게더 중요한 프로젝트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Y를 예측하는, 그러니까 지도학습이라는 게 내가 더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작업이 되는데, 그 중간 작업을 하실 때그 중간 작업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은 이 OtoML을 이용하셔서 이 중간 작업에 로드를 더 쉬고 그큰 그림을 더 좋게 하는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R에서 OtoML 돌리는, R에서 H2O 돌리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파이썬에서, 어디 가자. 자, 파이썬 3.6.7이죠. 여기서 돌리는 방법을 한번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일 어디 갔어? 오픈. 자, 제가 챕터 7 H2O 동일한 IPython 노트북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동일한 아이리스 데이터 셋이 여기서 파이썬에서는 보통 여러 라이브러리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사이클런에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린트 아이리스를 하니까, 자, 키밸류 페어로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데이터 보면 보니까 왠지 X인 것 같죠? 그 다음에 내려보면은, 자, 타겟 키에 또 이렇게 어레이가 하나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Y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임 같은 경우에는 뭐 타겟 네임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타겟 네임스군요. 자, 그래서 Y에 0, 1, 2에 세토사, 베시컬러, 그다음에 버지니, 뭐야, 뭐라고 있는 거죠? 버지니카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아무튼 키밸류 페어로 저장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셋으로 받고 트레이닝 테스트로 또 R에서랑 똑같이 나눠가지고 H2에 넣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저는 최대한 R과의 그 R 코드와의 정합성을 좀 여기서는 맞추기 위해서 판다스를 이용해서 트레이닝 테스트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편의상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좀 위에 아이리스 데이터 셋을 좀 재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DF를 일단 pd.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겁니다. 잠깐만. 커널 리스타트 클리어 아웃풋 한번 돌리는 걸 보여드려야죠. 자, 나왔고요. 그다음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은, 자, 데이터를 어레이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기에 칼럼 네임 이렇게 칼럼스 아규먼트를 봤거든요. 여기 아이리스 점 데이터면 x만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x의 칼럼스는 아이리스 점 피처 언더바 네임스 로 들어갈 겁니다. feature underbar names 어디 있어요? target names. 자, feature underbar 여기 있죠? feature names로 하면은 이제 여기 pandas 데이터 프레임의 칼럼명으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몰랐는데 pandas는 칼럼 이름에 이렇게 빈칸이 있어도 되나 보네요. 몰랐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다른 문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집어넣냐면은, 자, df라는 녀석에 추가적으로 그 타겟 아규먼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y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아이고, 뭐야,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타겟이라는 칼럼에 이타그 df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는데,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마지막 열에 타겟이라는 열 이름으로 y를 쫙쫙쫙 집어넣게 돼요. 자, 근데 밑에 아까 r 실수값 맞추려면은 이 타겟의 칼럼 이름을 species로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rename 이용해가지고 타겟을 species로 바꿔줍니다. 그다음에 바꿔주는 implace true고요. 자, 저도 이렇게 검색어로 판다스에서 이렇게 칼럼명 바꾸기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기에 가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자, 스피시즈가, 자, 지금 012로 저장이 돼 있겠죠? 012의 그 범주를 대응시켜주기 위해서 이 범주들을 다 써놨습니다. 이제 df를 프린트하면은 스피시즈의 세토사 다다다
버지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고, 그냥 DF 하시면은 조금 더 이쁜 프레임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레이닝 테스트 셋으로 나누겠습니다. 아래서랑 똑같이 시드 넘버 설정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셔플된 인덱스 셋을 만든 다음에, 그래서 일단 트레이닝 넘버 정해가지고 이게 0번부터 판드 뭐야 파이썬의 0번부터 들어가죠. 0번부터 그 80%의 인덱스까지는 인드 트레인으로 어사인을 하고, 나머지는 테스트 인덱스로 어사인을 해서, 그래서 DF에 그 섞인 맨 처음 80% 인덱스를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배정을 하고, 나머지 20%의 데이터셋을 테스트셋에 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트렌이랑 테스트를 찍어 보시면 이렇게 120개랑 그다음에 30개로 120개랑 30개로 나는 거를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트레이닝 테스트 이렇게 나눴고요. 밑에서는 똑같이 H2입니다. 자, 약간씩 요 문법이 약간 변했다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import H2로 바꿔야 되고, AutoML 함수는 H2 AutoML 대소문자 잘 지켜주십시오. 자, 그래서 아래서랑 비슷한, 아까 파이썬 콘솔에서랑 좀 비슷한 이 환경이 잘 나온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근간은 자바고 R이랑 파이썬은 거기에 연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해야 되는 작업은 비슷합니다. 자, H2 프레임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키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Y로 집어넣을 것들, X로 집어넣을 것들은 자, 다 그냥 네임으로 줘야 됩니다. 이렇게 프린트 x하고 프린트 y 하시면은, 자, x의 그 칼럼명, 네임들이 스트링들의 리스트로 들어간 걸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y도 이렇게 스트링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df에, 자, 지금 h2 프레임 df에 이 y에 해당하는 녀석은 팩터로 변환을 해야 되는 것도 똑같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H도 AutoML에서 이게 약간 이 파이썬 문법이랑 약간 다릅니다. H2 AutoML을 한번 객체로 선언을 해줘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한다. 생성을 하신 다음에 AML.train으로 이제 돌리십니다. 똑같이 20초 돌려보겠습니다. 똑같이 또 GBM에 또 이렇게 최소한 200개의 로가 필요하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돌아갔네요. 리더보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니까 여기 아이고 이번에는 자, 아까는 XGBoost가 잘했는데 아이고 이번에는 GLM이 잘하네요. 자, 심지어 그 밸리데이션 기준으로 0 1%의 오버뉴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랜덤성이 있기 때문에 1등을 하는 방법론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일단 주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혹시 또 이렇게 판다스와 H2 파이썬 패키지에 맞춰서 조금 문법이 조금씩 바뀝니다. 자, 테스트 DF에 대해서 이게 프리딕트 객체를 만들고요. 자, 테스트 DF를 그냥 그대로 다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이 X만 하면 될것 같은데. 잠깐만. 자, 어이구.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다음에 프리딕트 된 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은 P가 되고요. 자, 프린트 P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마이닝 배우신 분들이면은 조금 아실 수 있겠지만, 이 예측된 이 인입된 테스트 셋 옵저베이션마다
각 클래스의 예측될 확률들이 이렇게 어사인 돼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 확률이 가장 높은 녀석에 이렇게 프리딕트 값을 이렇게 배정해 주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정오행렬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그 약간 좀 마사지 해주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 뭐랄까, 딕셔너리 같죠? 딕셔너리를 만드는데, 액추얼 키로는 자, 실제 y 값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y 프리딕트라는 키로는 그 p 밑에 프리딕트 녀석을 자,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프린트 데이터 해 보시면, 여기서도 DF네요. 조금. 자, DF. 자, DF 뭐 리절트 할까요? 아마 위에 DF가 있었던 것 같아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DF RS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프린트 데이터 하시면은 자, 뭐 이런 식으로 자, 어디 갔어? 자, 액철은 40 이런 식으로 뜨고 그다음에 y 프리딕트 키 하에서는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저장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투 리스트를 해야겠다. 그러시면은 액철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y 프리딕트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엮어 가지고 이제 그 df 언더바 리스를 만드시면은 df 언더바 리스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두 개를 가지고 컴퓨션 매트릭 그 뭐야 그냥 크로스탭은 그냥 분할표 만드는 거죠. 분할표 만드는 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분할표로 이렇게 찍어 보시면은 정오 행렬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걸 아까랑은 예측 결과가 다르죠. 아무튼 대충 중간에 다 맞고 세개 정도 틀린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셧다운을 시키시면은 자, H2를 이용해서 파이썬에서 지도학습 하신 것도 한 사이클을 돈 것이 되네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지도학습 한번 멀리는 멀어도 한번 돌려보실 수는 있겠죠? 자,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왜 소개했는지 잊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지도학습 자체가 좀 목적인 분들은 이 지도학습을 궁극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그 지도학습 자체뿐만이 아니라 전처리까지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OTOM의 패키지를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처리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을 때 OTOM이라서 높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 전처리 세팅을 픽스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론들을 하나하나 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 전처리 방법들을 여러분들 사이언스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세팅을 실험해 보시면은 마치 여러분들이 화학이나 생물 실험하실 때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를 다 실험 노트로 남기시는 것처럼 여러분만의 실험 노트들을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도학습을 이용해서 뭔가 더 다른 뭐 분석 작업들을 하시는 조도 있습니다. 그런 조 같은 경우에는 그 궁극의 목적을 크게 달성하시기 위해서 더 그걸 궁극의 목적을 더 많이 궁극의 목적을 더 잘하시기 위해서 이 OTOML을 이렇게 중간 단계인 이 지도학습을 최대한 빠르게 하시는데 이 OTOM의 패키지가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는 사이언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OTOM의 패키지를 배우신 것이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행착오와 각각의 그 세팅마다 빠른 그 결과를 얻으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양한 실험과 다양한 시행착오를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장을 하시고자 할때 여러 세팅에서 그 여러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저는 일단 다음 주에는 미팅으로 뵙겠습니다.